네, 안녕하세요. 큰딸 성시원 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덕선 혜리입니다. 네, 저희 둘이 성이 같죠. 부모님이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반가워요, 시원 언니. 네, 반갑습니다. 덕선 동생. 네, 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시상식에서 동생을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혜리 씨 저희를 보고 개딸이라 그러죠. 그렇죠. 저희처럼 네. 멍멍이 같은 딸 나오면 무섭다고 해서 개딸인 거죠. 은지 씨는 결혼해서 만약에 은지 씨 같은 딸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전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데 네. 부모님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 이분은 저희 같은 개딸들을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을 뒀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TVN10 스페셜 연기상입니다. 응답하라 세 번의 시리즈에서 언제나 저희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며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애정 표현에 서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딸 바보 우리 아빠. 응답하라 시리즈의 든든한 버팀목 성동일님. 아빠! 네, 성동일 씨는 응답하라 시리즈 전편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아 가족애를 그려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거진 연기를 했는데 이런 상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더해주신 연기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추운 겨울날 어떤 영화를 찍고 있는데 신원호 감독이 찾아왔어요. 형 이런 걸 기획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떠냐.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든 편성 딸 테니까 형 같이 가보자. 보름 만에 전화 왔습니다. 편성 받았다고. 근데 저는 어떤 영화를 10개월을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나는 못한다. 감독하고 약속했다. 그 영화만 전념하기로. 원호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걱정을 해봤지만 그 드라마를 하기로 했죠. 고창석이가 걱정을 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형 그거 찍다가 감독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시청률 잘나봐야 0.2%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감독도 모를 거야. 했던 게 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훌륭한 개딸들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고 또 좋은 신인 배우들 많이 만들어주고 저도 응답하라 때문에 집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 인천 이사했어요. 뭐 박수 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들 신감독 이호중 작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개딸 데리고 시즌4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